대기업을 한번 보실게요. 대기업도, 네. 대기업도 이렇게 총,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총 이거를 다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산 총액이, 총액이 5조억 원 이상을, 예, 대기업이라 합니다. 이것도 다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데, 5억 원이라고 최저 오타가 났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조억 원 이상을 가면은 자산이요, 예를 들자면은, 건물도 자산이 될수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 건물도 자산이라 하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보통 자산이라고 하는데, 건물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 하여튼, 자기가 뭐 갖고 있는 것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산이란. 그래서, 유동자산 플러스 고동자산. 예. 맞는 말. 예. 이거, 일단 모르면,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총 정리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 표가 이제 나오는데, 그냥 한 번씩 그냥 훑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자산 총액 5억 원 이상이고, 여기서 짚고 넘어갈, 죄송합니다. 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예, 중소기업 법을 범하다면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되게 엄청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또 대기업이 제가 가장 크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요즘에는 대기업을 떠올리시면은 뭐 삼성이나 뭐 LG, 두산. 저도 이거 정확한 유동자산과 부동산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개념은 몰랐는데,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 1년 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고정자산입니다. 예, 이게 정의입니다. 저도 정확히 들어만 봤지 정확히 이렇게 설명은 못했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자산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포함한 거라고 보면 돼요. 뭐 되게 많잖아요, 자산. 성가연어팬님, 어쨌든 자산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말합니다. 어쨌든 대기업이란 일단 뭐 되게 많잖아요.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두산도 이제 대기업이죠. 두산도 대기업. 예, 별풍선 16개 감사합니다. 예.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어제 이렇게 기사에 난거 보니까, 네, 싸이월드 다들 아시잖아요. 네, 불펜선이 유동자산. 현금화할 수 있는 거니까. 싸이월드 보시면은, 그럼 도토리 아시잖아요. 도토리도 유동자산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별풍선 17개, 17개 감사합니다. 도토리도 유동, 그 싸이월드 보시면은 삼성이 이제 50억 원을 이렇게 투자해서, AI 컨텐츠를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옛날에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50억을 투자했는데, 이제 AI 쪽으로 이제 투자하려고, 옛날에 보시면은, 싸이월드 되게 유명했다가, 페이스북 때문에 한 방에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삼성이 50억을 투자해서, AI 뭐 비서나 뭐 목소리, 보이스 등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싸이월드를 다시 이제 살린다고 하는데, 글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이 일단 되게 많이 떠서 일단 싸이월드가 망했는데, 싸이월드 이제 다시 이제 삼성에서 50억 원을 투자해서 AI 이제 쪽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살린다고 해요. 그래서 투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50억 원은 투자한 건데, 삼성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50억 원은 그렇게 큰, 물론 다른 사람이 보기 크겠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거예요. 예, 페이스북이 사이어드 따라 만들었습니다. 예. 어떻게든, 사이어드가 이제 어떻게, 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다. 뭐, 옛날에 제가 한 8년? 8년 전만 해도 되게 엄청 인기 많았죠. 8년, 예, 8년 정도 됐네요. 근데 이제는 이제 삼성이 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이제 AI 쪽으로 가면은 약간 뭐 아니면 도일 수도 있는데, 저는 8년 전에 학생이었죠. 학생이어서 저는 그냥 8년 전에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되게 뭐 그냥 평범했습니다. 되게 8년 전엔 평범했는데 어쨌든 사이어드가 다시 살아날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단추하나요? 갑갑하신가요? 네. 타이트하게 입는 거 좋아해서 일단은 어쨌든 대기업은 이렇게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 뭐 삼성이나 되게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이달에 저희 오늘 이렇게 기업에 관한 내용은 끝났고요.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내용도 많이 깨지고 그래서 어쨌든 기업에 관한 얘기는 다 끝났는데 이제 한번 이제 이달의 창조 경제 다 이달의